저도 이렇게 멋진 선배님들과 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. 핸드 프린팅도 처음이라 굉장히 설레기도 합니다. 저도 감사드린다는 말밖에는 드릴 게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그때 수상 소감으로 무겁고 무섭습니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. 네. 사실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. 좀 제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되나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일생에 단한 번뿐인 너무 영광스러운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시니까 받았지만 많은 축하 속에서 제 마음은 좀 힘들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또 열심히 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배우가 되고 싶다는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